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한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 제거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전통적인 보안 정책 강화 방안, 그리고 보안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가이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트라 홉 코리아 SE팀의 조명옥 수석님 자리하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트라홉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명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많은 분들이 하셨던 개발자부터 IT에서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성능 진단 분야에서도 이제 일반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 진행을 하고 현재는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 분야의 솔루션을 저희 국내에 제공을 하고 있는 엑스트라 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수석님, 엑스트라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자랑스러운 제가 다니는 엑스트라 홉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시애틀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에 기반한 솔루션을 글로벌하게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저희가 사이버 보안 분야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NDR 제품을 국내 그리고 글로벌하게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오늘 강의는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션은 저희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전체 세션의 반 정도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지, 보안을 강화를 할때 이제 저희가 벤더사다 보니까 저희 엑스트라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간략하게 저희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에 데모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모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수석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시고 설문을 작성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한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 제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제 소개와 회사 소개를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항상 제가 편하게 쉽게 진행하던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세션의 큰 제목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뭐 어떻게 알수 있냐? 왜냐하면은 저희 뭐 신문 인터넷상이나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면은 많은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의 지금 보안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안을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버 공격하면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공격자가 있고 방어자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방어자가 서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격 쪽에서 더 많이 열심히 인텔리전스, 즉 지능화 해가지고 방어보다는 더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원인 중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떤 워크로드를 운영을 하시든 전체를 봤을 때약70% 이상이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보안 체제를 수립을 했는데도 아직은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 또 그리고 저희가 인텔리전스, 이제 공격 쪽에서 인텔리전스, 사이버 공격의 인텔리전스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버 공격을 할때 보면은 공격자들이 저희가 어택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공격하는 기법 중에 하나에 기존에 저희 보안팀에서 구축해 놓은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기법이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침투 단계에서 뚫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저희가 기업에서 아니면은 기관에서 개인정보라든지 기업정보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암호화해서 많이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이 공격자들이 암호화된 트래픽에 숨어 있어서 보안에서 탐지하는 거를 방어를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뭐 이제 보안 사고는 결국은 금전적인 기업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화면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은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할 때도 이제는 랜섬웨어 같이 돈을 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파괴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사이버 전쟁이 발발하는 이때 보면은 파괴를 목적으로 한 공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텔리전스의 간극이 보안팀과 침투 공격자와 방어자 간에 좀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고전적인 방어 체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랜섬웨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난 5년간을 봤을 때 랜섬 비용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70배인가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자와 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침입 그 방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랜섬웨어 비용이라는 거는 랜섬웨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이제 예를 들은 게 저희가 고전적인 방어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보안 체계를 구축했는데 지금 상태 그대로 가다가는 저희가 굉장히 기업에서 보안 사고 발생 확률도 높고 기업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랜섬웨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그 유사한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은 한번 랜섬웨어 공격의 타깃이 됐던 기업이라든지 기관은 다시 재차 5번까지도 공격이 대상이 되는 그런 높은 재공격 빈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특히 랜섬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제 고전적인 방어 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그럼 저희 방어 체계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자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단계를 약간 세 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오프닝, 그다음에 미드 게임, 그다음에 엔드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단계별입니다. 오프닝은 뭐냐면 저희가 외부에서 저희 내부로 저희가 뭐 클라우드 환경이든 하이브리드 환경이든 아니면 이제 온프렘 환경을 구축하든지 저희 내부로 이미 침투를 하는 거고 침투를 한 다음에는 공격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저희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자원을 이용을 해서 안에서 다양한 공격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격 저희가 전략 기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얘네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가치 있는 타겟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이용을 해서 공격자들은 공격 이상 행위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방어자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왜 고전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관에서 보안 체계에 투자를 어디에 가고 있냐? 거의 75% 이상은 이 오프닝 단계, 즉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단계에 많은 역량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많이 저희 리소스를 투자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엔드게임, 즉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복구를 한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미드게임 분야에서는 저희가 보안 체계가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사이버 공격하는 공격자들의 패턴을 이해를 하고 저희의 보안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어느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특히 오프닝 단계에서 보시면 하단에 그 공격하는 기법을 보면 옛날엔 피싱이라든지 사용자들의 이제 그 사람의 실수를 많이 유발했다면은 이제는 뭐 2년 전 됐나요?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공격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든지 자격증명을 단 하나 두 개 이제 탈취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크웹에서는 자격증명이 대량으로 구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지능화된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단계에서 보안 체제를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체제를 강화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참고 이제 슬라이드에 참고라고 해놨는데 가트너에서는 보안 SOC라고 해가지고 보안 운영 센터를 위한 가시성 트라이애드라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IEM 영역이라든지 EDR 그리고 NDR 영역이 되겠는데 이제 이번 장표에서는 각 분야에 대해서 약간 특징을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EDR 그 쉽게 저희가 이 얘기 생각하면은 저희 PC 데스크탑에다가 안티바이러스라든지 EDR 솔루션 설치를 해서 보안을 강화를 하는 방식이고 즉 데이터 소스가 저희 PC라든지 아니면 장비라 서버 장비에 어떤 파일이라든지 프로세스 레지스터리에서 어떤 데이터 소스를 공급을 받아서 공격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 보통 PC라든지 서버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이런 설치된 에이전트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방식이 될 거고 SIEM/SOA 같은 경우에는 로그, 이벤트나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로그를 수집을 해서 이상현상이라든지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되고 NDR 같은 경우에 약간 다릅니다. 앞에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는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저희가 네트워크에서는 패시브 방식이라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운영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을 때 회피를 하는 공격자들이 회피를 하기 쉬운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저기 NDR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탐지 대응인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되는 분야 데이터가 패킷이나 네트워크 플로우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집 방식을 패시브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복제해 가지고 던져주는 거죠. 던져줘서 이런 저희 NDR 솔루션에서 이상 행위라든지 공격 행위를 탐지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운영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운영 환경에 디펜던시가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혹시라도 이제 착오를 하실까봐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특징을 잘 알고 보안 체계를 강화를 하기 위함이지 서로 이 세 개 분야가 서로 경쟁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선 저희가 세 개 분야를 약간 도식화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은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렇게 집 한 채가 장비들이라 PC라든지 저희 서버 장비라고 봤을 때 여기 공격자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는 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EDR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공격자가 어느 방으로 갔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분야라든지 가시성의 분야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SIEM 쪽 이벤트나 로그를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는 약간 블러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동화된 데이터를 잘 공급을 받냐가 이 블러를 얼마나 흐릿함을 이제 명확하게 가시성을 내줄 수 있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한 분야의 보안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고전적인 보안 전략에서 저희가 대응 방안이 부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도 그렇지만 되게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보안 영역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내부, 특히 DMZ 영역에 저희 보안을 강화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바깥 외부에서 어떤 침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침투 기법, 즉 어택 캠페인 안에는 이미 기존에 알려진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로그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디세이블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 기법이 이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사각지대에 대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가트너에서 얘기한
가시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즉,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탐지를 하겠냐라는 차원에서 가시성을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사이버 그 가시성 트라이애드 영역별로 저희가 아까 공격 단계를 크게 오프닝 단계, 그리고 미드 게임 단계, 엔드 게임 단계에 나눴었는데 공격 단계별로 봤을 때 오프닝 단계에서는 EDR이라든지 그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 기반에 수집하는 데이터가 많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 즉 외부에서 내부로 저희 이제 내부 안으로 침투가 됐을 때는 이 침투한 공격자들이 저희의 인프라 자산을 가지고 많은 이상해를 하게 되고 굉장히 노이즈한 행동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그때는 저희가 요 공격자들이 네트워크는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NDR 솔루션 분야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가 이상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탐지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엔드게임 단계 같은 경우는 각 솔루션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오프닝 단계에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되지만 특히 미드게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미드게임 단계에 대한 그 보안 체제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드게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그 공격의 세 단계별로 나눴을 때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그 공격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나열이 돼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공격 전략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전략별로 각 보안 트라이어드 각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드게임에 대해서 미드게임 단계, 즉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를 한 이후에 저희가 이상행위를 하는 공격자를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전적인 3단계 앞에서 쭉 설명하고 공격자 행위도 설명드렸는데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저희의 보안 체계를 강화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초기 침투 단계, 오프닝 단계죠. 오프닝 단계에선 기존에 저희가 많은 역량이 이미 투자가 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브리치는 인에비더블하다고 이미 침투라든지 뭐 랜섬웨어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랜섬웨어에 대해서 100% 방어는 불가능하다. 즉 공격자를 100% 방어한다는 건 현실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를 해야 되고 오프닝 단계, 초기 침투 단계에는 기존에 저희가 알려진 행위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이상 행위를 탐지할 필요가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동화 데이터를 얼마나 풍부한 자동화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제공해서 머신러닝 AI 기법으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강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드게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초기 침투 단계 못지않게 저희가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공격자의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알려진 행위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행위를 전부 탐지해서 사전에 엔드게임 단계로 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상 행위 공격자를 멈출 수가 있는 이런 공격 전략을 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초기 저희가 기존에 많이 보안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하고 역량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필요한 게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든지 자동화 기반 데이터 그리고 기존에 미드게임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당연히 앞에 초기 침투 단계에서 적용했던 저희의 기법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엔드게임 단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앞에 단계에서 그 공격 이상행위를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저희가 발표하는 자료의 약간 전반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자들이 진흥화되어 가고 저희의 보안 체계에서 강화할 부분, 특히 단계별로 오프닝 단계, 미드게임 단계, 엔드게임 단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그럼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안 체계를 강화를 할 건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제목은 리비렉스입니다. 리비렉스인데 제 보안 전략 강화를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돼 있는데 뭐 MDR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기존의 기업에서 보안 솔루션을 검토를 하신다면은 엑스트라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벤더사의 제품이든 다른 분야의 보안 체계이든 이제 같이 좀 적용할 만한 핵심 요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상행위를 감지하고 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펀더멘탈이 되는 가시성, 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장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만약에 저희가 보안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트래픽을 암호화했다면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 방안은 뭐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동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 가시성을 먼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엔 저희가 조금 더 쉽죠. 탐지는 머신러닝이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자동화 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쪽에서 보면은 머신러닝 쪽에서 고민하는 가장 그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요? 챌린지 중에 하나가 데이터, 자동화 데이터의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머신러닝이 알고리즘이 좋고 리소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더라도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머신러닝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가시성. 에 대해서 풍부한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탐지를 하게 되는 거고, 탐지는 그럼 저희가 머신러닝이 솔루션이 잘 해주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관제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탐지된 거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진행을 할 때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탐지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시장의 보안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탐지된 정보를 보안 프레임워크랑 연동을 한다면 좀 더 쉽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보안 팀에서도 주니어 레벨도 있고 시니어 레벨도 있고 상위 고급 레벨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을 보면은 주니어 레벨 분석가도 굉장히 쉽게 탐지된 정보를 자동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분석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보안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교육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툴 간에 자동으로 뭐 격리를 시킨다든지 블러킹을 한다든지 해서 툴 간 자동화 대응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솔루션에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리브렉스의 뭐 핵심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NDR뿐만이 아니라 보안 솔루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요 뒤에는 요 네 가지 요건별로 조금 저희 집 솔루션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성 했는데 네트워크에서는 만약에 제가 지금 사회자분이랑 도구로 막 얘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럼 아마 얘기를 하게 머신러닝에 저 두 사람이 도구로 얘기해가 머신러닝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자동화 데이터 끄실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가 사회자님이랑 한국어로 유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 머신러닝에 복을 했죠. 아나운서님이랑 안나경님이랑 조명욱이 저 앉아가지고 내일 몇 시에 세미나를 한대 라는 정보를 머신러닝에 적용한다면 걔가 얼마나 잘 찾아주겠습니다. 이것처럼 네트워크에서는 장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이해를 많이 할수록 정말 저희가 장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크 단에서 어떤 보안 솔루션을 검토를 할 때는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는지를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제가 두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그리고 보코아라고 돼 있는데, 사용자 정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솔루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떤 주민번호 탐지 같은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자 정의 탐지라는 거는 사용자들 데이터 안에 어떤 패턴 매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규식 같은 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룰을 우리나라에 맞게 아니면 우리 기업에 맞는 어떤 이상한 행위라든지 이상 데이터를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를 구축을 할 수 있느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어떤 보안의 그 규정이라든지 규정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복화는 뭐냐면 저희가 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트래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암호화 트래픽에 대해서 탐지 기법이 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간단히 앞에 이제 쭉 프로토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량의 데이터가 이동했다 하면은 많은 솔루션들이 대량의 데이터가 이동했다는 걸 탐지를 할 텐데, 그 다음에 그런 분석을 어떻게 하나요? 이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하단에 보시면은 행위 분석을 할 때 높은 수준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데이터가 이동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그인을 몇 번 실패하다가 성공을 한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 오딧하는 테이블을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전부 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남겨준다면 탐지는 머신러닝이 해주고 분석하는 관제팀에서 굉장히 빠르고 자동화 기법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자동화 레벨에 얼마나 높은 정밀도 레벨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지, 즉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모여서 머신러닝 기반이 되고 저희가 탐지가 됐을 때 사람이 관제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자동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트래픽의 분석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는 뭐 이제 사용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다 트래픽을 암호화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원시 암호화 트래픽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가 암호화된 트래픽 그대로 분석하는 기법이 있을 것이고, 그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트래픽 자체를 원래대로 복호화해서 탐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아니면 검토하시는 솔루션이 암호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호화를 할 때에도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웹상의 암호화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웹상의 암호화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항상 보안 사고가 많이 났을 때 보면 자격증명 탈취, 즉 계정 탈취,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탈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암호화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명, 특히 윈도우즈 기반의 도메인 컨트롤러라든지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호화해서 트래픽을 분석한다면 좀 더 많은 가시성과 정확한 탐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트래픽을 자동화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머신러닝이 탐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관제팀에서 저희 보안팀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분석을 진행을 할 때에도 그냥 특정 기업의 자신들만의 용어로 탐지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잘 알려진 이제 엑스트라웃 같은 경우에는 마이터 어택이란 보안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랑 연동을 해가지고 위 상단에 보시는 내용이 저희가 그 택틱 전략이라고 하죠. 보안 그 공격팀의 각 전략별로 각 전략의 한 칸 한 칸이 요 전략의 공격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탐지한 게 어떤 전략과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자들이 공격을 했는지 를 매핑을 시켜주고, 한 칸 한 칸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공격 배경이라든지 저희가 보안팀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기본 정보들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 레벨의 분석가도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가시성, 특히 보안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때 AI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가시성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지 AI가 잘 분석을 할 수가 자동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AI가 탐지된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인텔리전스한 기반으로 탐지 분석이 가능한지를 같이 요 네 단계를 반드시 같이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화, 저희가 자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히 솔루션 간 연동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방화벽이랑 연동해서 즉시 트래픽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EDR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해당 장비를 격리를 시키다든지, 그런 기반이 이미 구축이 돼 있는지,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내장이 돼 있는지, 특히 온프렘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단일된 솔루션으로 탐지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이제 그 고객
얘가 조금 왼쪽에 가 있는데요. 고객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고객 사례 중에서 보시면 위에 고객은 딱 보시고도 아시겠지만은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랜섬웨어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고객 쪽에서는 복호화 기능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상현상을 감지를 하다 보니까 가시성이 뜨문뜨문 발생했고 밑에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미드게임 단계에서 이상행위를 감지를 했습니다. 즉 랜섬웨어 발생인데 저희 이제 타 고객분이 한번 질문을 해주셨어요. 랜섬웨어인데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찾냐. 예를 들어가지고 랜섬웨어 공격자에 저희 프린터 장비를 통해가지고 리눅스 스토리지를 접속을 한다. 리눅스 기반에. 그러면 거기는 에이전트가 깔려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저희가 미드게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이라든지 저희가 공격행위를 굉장히 쉽게 빠르게 다 감지를 할 수 있고 물론 일부의 데이터가 암호화됐지만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양이기 때문에 미드게임 단계에서 저희가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존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보안 체계에 약간 강화를 할 필요 있는 영역별로 초기 침투 단계, 오프닝 단계죠. 그리고 미드게임 단계, 그리고 엔드게임 단계에서 보안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반에서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좀 더 인텔리전스화 시켜가지고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AI 기반에 알려진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이상 행위를 탐지를 하고 저희가 사람이 관제팀에서 분석을 할 때에도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보안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사이버 전쟁도 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새로운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저희가 공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공격 쪽에서는 이 지능화 정도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기존에 구축하고 있던 보안, 저희가 고전적인 보안 체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안 체계를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 이제 전반 부분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의 전반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데모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엑스트라홉에서는 엑스트라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데모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을 모든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랜섬웨어 예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데모 페이지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 가이드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가이드 기반을 데모를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저는 많이 봤으니까 이제 직접 랜섬웨어를 예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탐지된 내용을 분석을 하는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화면 상단에 디텍션스라고 했습니다. 다 넘어가서 탐지를 뭐가 탐지됐나 한번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션스 중에서 아까 저희가 랜섬웨어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랜섬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탐지 내용 중에서 랜섬웨어 가 두 개가 탐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탐지들 중에서 랜섬웨어를 제가 선택을 했고 화면에 좀 스크롤 다운 해봤더니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장비 이름이 어카운팅 파일 서버 딱 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만 봐도 중요한데 여기 크라운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를 두 개 있을 때 제가 바쁜데 예를부터 보겠죠. 중요한 장비부터 상세 뷰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카드에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9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파일들을 읽은 다음에 약 1000개의 파일들을 다시 라이트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상한 행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디테일로 들어왔습니다. 디테일로 들어와서 화면을 조금 스크롤 다운 해보겠습니다. 봤더니 연계 탐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탐지는 랜섬웨어 액티비티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화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어떤 장비들이 연계가 돼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연계 행위들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내부에 공격자가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미드게임 단계에서 실제로 랜섬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쭉 진행한 이상 행위들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보더라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랜섬웨어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행위를 했는지 화면 하단으로 이동을 해서 스크롤로 보시면 이제 파일을
랜섬웨어 확장자를 탐지를 했습니다. 보면은 확장자가 좀 이상하죠. 각 파일 이름들이 개수 화면, 그 파일 액세스 횟수까지 쭉 화면상에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실제로 그 리드를 한 파일, 아까 위에는 라이트 한 파일이면 지금 어떤 파일을 읽었는지 그 파일에 대해서 실제 파일 크기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 크기까지도 보여주고 얘 보면은 이미 이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랜섬웨어 접근을 할 때 어떤 파일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접근을 했는지 파일 서버별로 실제로 접근한 횟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를 봐도 뭐 추가적으로 더 이상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지. 이미 이제 뭔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랜섬웨어 액티비티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단계에서 뭔가 이상 행위를 탐지를 해가지고 대응 조치를 했다면은 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드 게임 단계에서 블러드 하운드 이뉴메레이션이라는 거를 한번 저희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는지. 블러드 하운드 이누미레이션. 아까 저희가 봤을 때 똑같은 오펜더 공격자였는데 희생자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보면은 어카운트 서버가 아니라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면은 자격 증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크라운 마크도 씌워놨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얘가 어떤 행위를 탐지를 했는지 화면상을 하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연계 탐지들이 보이고 그 화면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냐 하면은 지금 혹시라도 이제 LDAP이라든지 어떤 자격 증명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얘가 뭘 했냐면은 이누메레이션인데 이누메레이션은 대량으로 뭔가 이렇게 집적된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를 서치를 대량의 데이터를 서치를 한 번에 시도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서치 필터, 서치하는 조건에다 굉장히 많은, 보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뭔가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제가 분석가라면은 요거 한번 조치를,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미드게임 단계에서 이미 랜섬웨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드게임 단계에서 공격자들은 저희 네트워크망, 에 들어와서 저희 인프라 자원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상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주요 장비가 되는 곳까지 내부 이동을 해가지고 랜섬웨어 행위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랜섬웨어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레코드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자동화 데이터와 뭐 자동화 그 정밀도를 갖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코드라는 쪽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탐지가 요 블러드 하운드라는 걸 탐지를 했는데 요 아까 공격자 그 클라이언트 오펜더 장비가 얘였었거든요. 그럼 얘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한번 모든 로그를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클라이언트 IP를 가지고 얘가 뭘 했는지 쭉 조회를 해보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위를 LDAP 요청을 했는데 화면 좌측에서 모든 행위를 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 HTTP도 접속을 했었고 CIFS, 즉 파일 서버 접속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프로파일링 한다고 많이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프로파일링 한다는 거 공격을 했을 때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장비가 그 외에도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로그만 보고 있는데 이 장비를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시성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공격자, 오펜더 행위, 워크스테이션 피지컬 01이라는 장비는 6월 14일 11시 54분경에 HTTP 서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HTTP도 호출을 하고 자격 증명을 위해서 윈도우즈 기반의 커버러스라든지 리모트 프로세스 콜도 호출을 하고 CIFS, DNS 호출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얘가 HTTP 서버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여기 화면에서는 이 시간대는 호출은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마지막 6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 시간대에는 공격 행위는 없었지만은 이 서버가 수행한 행위들 굉장히 상세하게 6개의 HTTP 서버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어떤 URI를 호출을 했는지 이 URI를 호출을 했을 때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여기 보시는 상세하게 로그 응답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를 호출을 하고 어떤 URI를 호출하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많이 데이터가 보겠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았고 응답 코드는 401, 이 권한 관련 에러로 보이네요. 약간 이상한 행위, 그 권한 쪽에 오류가 보이는데 지금처럼 저희가 랜섬웨어 액티비티를 하나를 찾아가지고 랜섬웨어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이상 행위를 탐지를 하고 그 오펜더 역할을 했던 장비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가시성, 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 탐지를 해준 걸 가지고 사람이 관제팀에서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화면 상단에서 오버뷰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워크스테이션 피지컬 01이라는 장비가 오펜더로서 굉장히 탑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개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어택 카테고리별로 우리 상황의 실제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협 현황들입니다. 썬버스트도 있고 러시안 사이버 위협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핫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썬버스트 관련의 공격이 있다면 우리 내부 상태가 지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썬버스트가 관련된 우리 내부 리스크는 어떤 게 있냐 봤더니 IOC 장비들 라든지 솔라윈즈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돼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제팀에서 보안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엑스트라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점이죠. 내부 외부 접점에 대해서도 보안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을 강화를 할 때도 이렇게 화면 여기 퍼리미터라고 해가지고 외부랑 내부랑 접점 구역입니다. 경계 구역. 그쪽에서 보면 이미 시장에는 위협하다고 알려진 IP라든지 호스트네임이라든지 많은 정보가 있는데 걔네들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 위협하다고 알려진 어떤 IP가 저희 내부에 어떤 장비와 통신, 세션을 연결했다면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탐지도 아니고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이 IP가 우리 내부 장비랑 연동을 했고 이 외부 IP는 차이나 어떤 그 지역 정보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협한 IP의 평판 정보를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하시는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속하게 그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데모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제품을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네트워크, 저희가 기존의 기업에서 구축하고 있는 보안 체계를 오프닝 단계, 미드게임 단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안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NDR 솔루션, 특히 엑스트라 호흡의 리비렉스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인텔리전스화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를 할 수 있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명 수석님께서 강의를 쭉 해주셨는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코아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코아를 진행을 하나요? 혹시 보코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이 더 소모하게 되는데 성능 저하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보코아, 이제 저희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협이라든지 예상 현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타 솔루션들이 사용하는 ETA 기법,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 이상현상도 탐지를 하지만 플러스 이제 보코아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코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인데 엑스트라웃 같은 경우에는 웹 분야, HTTPS 분야, 그리고 도메인 윈도우즈 기반의 도메인 컨트롤러 자격 증명 그 두 개 분야가 되겠는데 우선은 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외부 인터넷을 접속을 한다 하는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그 영역은 보코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기업에서 보코아를 이제 필요로 하고 계신데 방금 이제 사회자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성능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엑스트라웃 같은 경우 보코아 지원을 할 때 즉 외부에서 저희가 내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외부 대외
기관을 아니면 대국민한테 서비스를 진행할 때요 트래픽에 대해서 복화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서로 웹 쪽에 인증서를 엑스트라웹 쪽의 솔루션에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복화되고 특히 이제 성능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엑스트라웹 같은 경우에는 복화를 위한 별도 칩이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뭐 이렇게 어떤 솔루션을 구매를 하실 때는 성능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기존에 구매하셨던 성능에 저하가 전혀 없이 복화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화 같은 경우에 웹 같은 경우에 요새 DPL만 방식 뭐 TLS 1.3 해가지고 DPL만 이래가지고 키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웹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방식의 프로브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가 변경될 때 변경된 키를 같이 공급받아서 트래픽을 복화하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웹 쪽으로 복화하는 방식, 즉 RSA 기존의 공개 키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키가 계속 변한 DPL만 방식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도메인 컨트롤러, 즉 윈도우즈 기반의 자격 증명이라든지 이때 이용하시는 도메인 컨트롤러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설치하거나 그런 뭐 파일을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동 방식인데 인터그레이션 IP, 뭐 계정 정보 가지고 연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저희가 자격 증명을 이용할 때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을 복화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분석에 대한 정확도라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통 DB 운영할 때 기본 통신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시성이 없고 탐지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희가 아까 사용 중에 이렇게 DB가 있었는데 그 장표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엔 기업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RDB도 사용하시고, NoSQL DB도 사용하시고, 메모리 DB도 사용하시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엑스트라웹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뭐 SQL이라든지, 사이베이스라든지, IBM의 DB2라든지, MongoDB라든지, 또 메모리 DB라든지, 그 제 레디스라든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게 보안상 많은 기업들이 기본 통신 포트를 변경해서 저게 디폴트 포트라고 말씀드리는데 디폴트 포트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안팀에서 매번 운영팀에 가서 포트가 뭔가요? 물어보다가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미 너무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트라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된 포트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트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저희가 변경된 트래픽을 검사를 해서 특정 벤더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하는 일치한지 체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제공해드리는 가시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탐지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탐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사용자 정의 탐지 같은 경우에 저희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일례로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POC 그 경쟁하기 위해서 POC나 BMT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런 정보 막 그런 탐지 한번 보셨을 겁니다. HTTP 상으로 유저의 크리덴셜 즉 자격 증명이 이동됐다. 그렇게 했을 때 자격 증명이 이동이 됐는지 이제 분석이 탐지가 됐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저희가 이제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개발자한테 쫓아가서 그 URL을 들이대면서 자 이제 코드를 같이 봅시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자격 증명이 유출됐다는 URL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해서 그대로 데이터 사용이 패킷이 원시 사람이 읽기 어려운 뭐 바이너리 그런 원시 패킷이 아니라 저에게 읽기 쉬운 텍스트 기반 그대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떠서 제공을 해드린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세션에 이제 얘도 들었었는데 뭐 주민번호 패턴 찾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저희가 이제 기업 저희 고객분들 쪽에서 요청했던 것 중에서 혹시 비밀번호나 사용자 계정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저희가 이제 엑스트라 기능 중에는 특정 그 고객사에서 탐지한 기능을 저희가 플러그인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재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쪽의 요청을 받고 개발했던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를 찾았더니 그 옆에 이제 로그인 계정도 있고 뭐 주민번호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즉 개인정보라든지 주요 저희가 이제 센스티브 데이터라고 많이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또 예를 들면은 저희 뭐 이제 원격을 접속하는 기능 RDP라든지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RDP가 왜 중요한 예를 들어 기업의 중요한 코어 IP 대역에서 왜 RDP 세션이 자꾸 발생한다. 이거는 이상행위거든요. 그래서 과연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자격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대에 정말 접속을 하는 게 맞는지 밤 12시에 접속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저희 내부 대역에서도 사용자 영역별로 사용자 대역에서는 개발망에서는 RDP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운영망에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고객의 고객 내부에서 그 가지고 있는 보안 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게임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를 강조를 했는데 네트워크 기반으로 미드게임 단계의 보안 강화를 하려면 어떤 기능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네트워크 탐지 대응했을 때 저희가 그 고객분들 처음에 이제 솔루션을 검토를 하실 때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시는 분야가 탐지입니다. 디텍션. 몇 개 다 탐지를 하고 계속 이제 개수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대답을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개수 조사해서 리스트는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상현상이라는 게 계속 진흥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고 저희가 묻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탐지는 이제 그야말로 그 각 벤더 사대에서 머신러닝, 그 많이 공부하신 머신러닝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 놨고, 머신러닝의 고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화된 데이터를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즉, 가시성, 펀더멘탈이 되는 가시성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가시성이 되겠습니다. 가시성을 확보를 해서 자산도 탐지를 해놓고 자산별로 아까 저희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워크스테이션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하나하나를 시간대별로, 로그별로 추적할 수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이 잘 찾아줄 거고 머신러닝이 잘 탐지한 걸 사람이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에 많이 포커스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영역을 넘으셔가지고 가시성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탐지는 뭐 POC나 BMT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탐지가 된 거에서 분석은 또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로 아는데 이상현상이나 위협에 관련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저장하는 방식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고객분들한테서 이렇게 세션을 할 때 나왔던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그 시장에서 저희가 범죄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 보면 범죄 현장이 발생하면 범죄 환경에서만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뭘 했는지 커서는 어땠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 NDR에서도 어떤 이상현상이 아까 이제 랜섬웨어 액티비티를 봤을 때도 랜섬웨어가 액티비티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데이터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오펜더, 지금 공격자, 빅팀, 장비, 그 희생자 장비의 모든 행위를 전부 다 자동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사용자들인지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오탐 없이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엑스트라홉은 트래픽 받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제공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적용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라고 또 올라왔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이슈 해결 사례가 국내 고객분들 사례는 저희가 솔직히 죄송한데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비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까 데모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본사에서는 이제 고객사와 협약을 하셔가지고 오픈을 해도 된다는 전제 하에 랜섬웨어 두개 사이트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즉, 저희가 미드캡 이제 그 인텔리전스화를 구축을 해놓고 특히 트래픽, 보고화까지 해놓은 다음에 미드게임 단계에서 발생하는 랜섬웨어 액티비티를 사전에 빠르게 감지를 해서 랜섬웨어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한국 및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권 이커머스 사이트, 물류 시스템에 적용을 할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규모에서의 적용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하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전 정보를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해외 다른 유럽 지역이나 이제 그 미주 지역은 지금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명확하게 지금 그 고객사 명을 오픈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선은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사. 네, 예를 들면은 특정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싱가포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아시아 전체 나라에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즉, 한 나라에서만 데이터 센터를 여러 곳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는 아시아 지역에 한 군데 있지만 지점이라든지 해외 여러 나라와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런 시스템 통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 지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드리면 저희가 좀더 상세한 고적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특정 벤더사의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제품을 검토를 해 보셨을 때 가시성이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여러 NDR 솔루션이 있을 때 과연 가시성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탐지는 그야말로 리스트를 많이 받으시는데 리스트를 뭐 지금 현재는 내 환경에서의 탐지를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탐지를 할 때는 머신러닝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얘를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벤더사의 머신러닝을 그렇기 때문에 탐지 분야를 관련해서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머신러닝에 제공되는지, 머신러닝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을 잘 활용을 해가 적절히 분석을 하는지, 분석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방식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대응 자동화를 이제 점차로 이제 탐지를 떠나서 대응 자동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대응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기능이 탑재가 돼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면은 요 시스템 비교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요 질문을 해주신 분도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은 좀더 정확한 타사 시스템과의 비교 자료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저희가 사전에 리허설을 할때 이제 사회자님께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통한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 제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